첨보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보가 2월 11일 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4만 원으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 기업인데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랑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최근에 좋은 업종들이죠.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쪽, OLED인데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은 LCD 시가격 첨가제와 그 다음에 OLED 쪽 관련된 부분, 발광 소재 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의 시장 점유율이 마켓쉐어가 95%로 이제 독점 지위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요. 반도체 공정 소재는 이제 미세패턴 공정용 핵심 소재인데 HP의 경우에서 국내 고객사 내에서는 MS가 90%로 독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전해질 전액 첨가제인데 지금 전해질 3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서 해외 두곡과 가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가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가점 독점이라는 것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마진 매출원인데 전방 증설에 대한 둔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미세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2차 전지가 핵심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EV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로 인해서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6년에 매출액이 7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600억 대 이상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17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소재에 대한 매출 비중에서 지금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주 공모 자금 금액이 8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자금 갖고 전해질 쪽에 대한 시설 투자와 그다음에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연구 개발비로 이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회사는 2차 전지를 타고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